like any of them. Couldn't even be like. Yeah.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공짜인 줄 알았더니 다 돈을 받네요.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 I'm Korean tourist. YouTube. I'm making YouTube. 여기가 소금강산 왔는데요. 거기 주차할 수 있는 데가 주차장밖에 없어요. 따로 돈 내고 밖에 못 하는데 저기 앞에 있는 데라서 했더니 40주어치를 내래요. 24시간에. 근데 여기는 호텔 앞에 이용할 거면 20주어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물어보려고요. 얼마인지 호텔 이용 안 해도. 항상 안 해? 맞지? 네? 모르겠는데. I'm Korean tourist. YouTube. I'm making YouTube? 아, I'm making YouTube. 아, 여기서 20주어치 맞지? 어, 좋습니다. 여기 호텔도 이용할 수 있나 봐요. 화장실도 언니가 이용할 수 있어요. 아, 소금을 팔아? 솔트, 아. 이건 좀 싸고, 이거는, 어우, 멋있다, 이거. 15주어치야? 이건 16, 이건 30, 9,000원. 15, 15주. 얘는 4,000원. 어, 이거 사도 되잖아. Under glass, okay? Under glass, okay, okay. Toilet, the end of corridor. Yeah, the end. 아, okay. Thank you. 저희 저기 호텔에 차 주차하고, 소금강산으로 걸어가는 중이에요. 소금강산까지 한 30, 20 그런 것 같아요. 것 같아. 주차장들이 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금액이 보통이 아니에요. 다 40, 30, 20 이 정도 하는 거 보니까 거리가 100m씩 늘어날수록 더 받는 것 같아요. 여기가 제일 비싸요. 여기 제일 비싸. 40. 그냥 바로 앞이라. 모르죠. 뭐. 근데 저기는 얼마지? 여기는 그런 거야? 진짜 와, 진짜 특이하다. 거기야? 여기 가봐, 여기. 몰라, 저기 앞에가 외표서잖아. 아, 어. 외표인가 봐. 아. 옆에 언니 있잖아. Hello. Two person individual? Always with the guide, you can choose the language. Language. 아, 우리 못 알아들어 다. 뭐, English. 어, 3시간 정도를 소금강산을 걸어야 한대요. 그리고 한 사람에 109니까 그렇죠? 218 여기 서있 어, 가방 사이즈는 20에 35 그리고 디스카운트 티켓이 99야 아마 디스카운트는 애기들이나 시니어 그래 나이 드신 분이나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칠드런 2시부터 시작하는 거야? 네. 아. 사람들 저기 기다리고 있는구나. 그래서. 어, 줄을 쓰고 있잖아. 여기가 잉글리시인가? 여기 있네. 아, 프랑스구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영어 저쪽인데. 저희가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박물관, 뭐 미술관, 궁전, 성당 아무데도 돈을 지불하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소 비엘리 지카 소금강산. 건강 표시가 그림이 그냥 어, 다르네. 앞뒤가? 앞뒤가 달라. 이게 1,300년 전부터 600여 년간 폴란드 왕국의 목소리 좀 크게 해줘. 하나도 안 들려. 13세기부터 600년간 폴란드 왕국의 주머니. 돈주머니 마르지 않는 셈이었던 거네. 계속 소금이 나오니까 옛날에 소금이 금이지 않나. 이제 끝나서 그 지력이 다해서 소금이 나오지 않는 그거를 관광자원으로 120m까지 내려가서 우리나라도 있어. 이름이 좀 광명 광명과학동굴 거기가. 근데 그거랑 규모가 좀 다르겠지. 얘는 깊고 어. 걔는 길고 넓고 그래요. 얘는 120m 내려가는 그럼 환성굴? 환성굴은 또 강...
방산이 아니 얘는 아, 그러네. 파내는 거지. 파는 거네. 그러니까는 가학 동물이랑 비슷한데 아. 걔는 긴 거고 그치. 얘는 깊은 거고 그런 거지. 계속 소금을 파내려고 했겠지. 근데 암염층이 원래 습기에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물르잖아. 오랫동안 600년씩 되는 지속되는 데가 없는데 여기는 무너진다는 거지. 강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600년 했다는 거지. 우리 조그만데 기어 들어가서 광부처럼 하는 거. 소금을 채취하게 해준 거 실제로. 갖고 갈 수 있게 해준다는데. 우리는 무릎 아파서 그런 거 못해요. 여기 저희 복장 보면 알겠지만 오늘 비도 오고 비가 부슬부슬 추적추적 오고요. 제일 없는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지. 우리는 이런 데만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것 치고는 마음이 꼴인가요? 그러네. 저거 타고 내려갔나? 아니요. 걸어 내려가야 돼? 어, 올라올 때만 아, 저걸 태워보죠. 어, 아, 계단이에요? 계단입니다. 아, 내려갈 때 계단입니다. 내려서 너 괜찮겠어? 그랬잖아, 내려갈 때. 그냥 올라올 때가 계단. Step by step, slowly. 어, 언니다. 우리 소개해준 언니예요. 가이드. 홈몰이래, 아, 뭔가 계단이. 그러니까 조심해라. 조각이 보이잖아, 예배당. 그러니까. 그래, 조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조각 때문에. 다 낙서를 하나 봐, 이렇게. 똑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낙서하는 거. 뭐, 어, 좁으니까 좀 앞으로 보라고. 너무 나 약간 폐쇄 공포증 있나 봐. 약간 뭔가 이거 조금만 좀 잡아 잡아. 좁긴 해요. 천천히 내려가면 될 것 같아. 어, 찬바람 들어. 여기서 찬바람 확 들어온다. 거리 조심해. 위에 사람들 계단에서 타. 아, 중간중간에. 중간중간에 크리스탈 있는 게 있나 봐. 멋있다. 얼마나 저 밑에서부터 계속 이래가지고 올려와가지고 여기도 싫어가지고. 그니까. 어, 또 이 위로 이렇게 저 돌을 돌리면 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와, 진짜 대단하다 사람이. 응? 웨딩 하는 데라고. 웨딩 해도 멋있겠다. 근데 여기 말고 크로아티아 어딘가도 이런 비슷한 게 있을 텐데. 예술품이네. 오, 너무 입체적이야. 우와. 엄청난다 진짜. 입체적이야. 와, 이거 최후의 만찬이잖아. 이야, 아, 진짜 이게 제일 유명한 거네. 와, 와. 여기가 제일 이 소금 강산 중에서 제일 메인인 것 같아요. 그쵸? 여기가 제일 메인이잖아. 이게 제일 임팩트 있는 소금 강산에 막
감염을 다 깎아가지고 작품 만들어가지고 꼭 전시회 하는 것 같아. 전시회 다. 진짜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3만원 낸 게 아깝지가 않네. 보여봐. 와, 여기가 이제 재단 이렇게 해서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 모시고 동방박사들이 해서 저희는 또 downstairs. Upstairs, no. Downstairs. 사람들이 다들 당황하고 있어요.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동굴 광탄 와서 뷔페식으로 골라서 먹는데 언니가 막 권해서 그냥 막 다 먹거든요. 공짜인 줄 알았더니 다 돈을 받네요. 이게 너무 익숙해졌어. 응. 원접시에 16씩 주는 거 생각하고 16을 딱 가격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23이면 진짜 싼 거야. 근데 이 포테이토가 10이야 그러면 진짜 비싼 거지. 포테이토는 싼 건데 이 족발이 되게 부드러워요. 너무 맛있어. 얘는 고기를 으깨가지고 난자 아닌데 난자 같은 건데 맛있네. 부드럽고 아주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 조금 안 나왔어요. 한 2만 그러니까 음료수까지 하면 2만 원 조금 안 나니까 이건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뭐 관광지 치고 있는 자꾸만 포테이토 10이라고 언니가 그냥 10씩 걸어가지고 밥 먹다가 정신이 들어서 얘기 좀 해야겠어. 생각보다 이 허공광산이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했거든. 근데 멋있다고는 했어도 너무 재밌고 다채롭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기 왜 많이 오는 이유를 알겠어. 지금 패키지 여행으로 오면 나는 막 여기저기 많이 안 돌아다녀도 볼 수 있는 데가 폴란드가 은근 많은 것 같아. 폴란드가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금 맞아. 이것만 해도 2만 원밖에 안 해. 음료수까지 하는데 좀 그러니까 멘치카츠 같은 거지. 멘치카츠. 멘치카츠는 일본 말로고 우리나라 말로는 가른 돼지고기 스튜? 스튜 같은 비슷한 거지. 이렇게 막 있는데 2만 원밖에 안 하니까 만족도가 높은 거지. 이 최 사람들이 많은 관광지에서 체코는 비쌀 거 아니야? 딴 건 좀 여기보다 비싸지. 폴란드는 그냥 체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이렇게 세 개 묶어서 할 때 그냥 곁다리라고 생각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폴란드가 너무 좋다. 볼거리도 은근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정말 관광지라 사람이 너무 많아. 1년 내내. 근데 오늘 같은 날 봐봐. 지금 여기 이렇게 사람이 없이 밥 먹을 수 있는 게 물론 점심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별로 없고 할 수 있는 게 폴란드가 여행하기는 괜찮은 나라인 것 같아요. 5시가 이제 마지막일 거니까 이제 나가겠지? 그게 그건 것 같아. 아, 나갈 때는 가이드랑 같이 나가야 되는데 아무 가이드랑 같이 가도 된다는 얘기가 그건 거구나. 이제 올라가. 저희는 지금 이제 지상으로 올라갑니다. 이제 지하 세계는 빠이빠이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좋은 저녁 식사. 점심. 근데 엘리베이터 타러 또 내려가? 정말 계속 다운. 봐봐, 반짝반짝해. 근데 춥다 여기. 아직도 이런 게 다 이런 게 남아 있어. 이거 해야겠구나. 이게 해야겠다. 레벨 3? 135m야. 진짜 많이 들어와. 와우. One person only? One?
아, 따로따로. 나 먼저 갈고 그랬나? 무슨만 했잖아. 갔잖아, 오빠. 아, 위아래 따로따로 가. 그러니까 여기 있다 사람 태우고 저기 있다 사람 태우고 같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다. 와. 와, 너무 무섭다. 내명못 하는 거야. 너무 어리죠. 오,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겹쳐. 많이 무서워. 너무 웃겨. 그만, 그만. 뭐야 이거? 커밍, 커밍, 커밍. 오, 딱 몇 명이야? 일곱 명 타네. 언니까지 여덟 명 타네. 맥시멈 여덟 명이야. 좋아, 좋아. 여덟 명도 좀 많이 탄 것 같아. 위에도 여덟 명이고 아래도 여덟 명이니까. Actually, yeah, the best ones are kids. You should actually hear it going up, fully packed with small ones. 125m 40초만에 올라오면 꽤 빨리 가네. 와, 와, 오, 무섭다. 오, 아욱이야. 어머, 어머, 어머. 오, 진짜 빠르네. 오, 빠르네. 오, 근데 되게 무섭다.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오, 시커머니까. 암전이야, 암전. 오 마이 갓. 어머. 롯데월드, 롯데타워, 그게 100등 되는 거야. 근데 진짜 빨리 올라가는데? 근데 느낌상 다 온 거야? 아닌 거 같은데? 다 왔어? 여기 맞아? 맞는데? 엑시트잖아. 엑시트야 여기가? 이쪽이 열리는 거야. 아 여기 엑시트야? 내리는 거야? 내리는 거야? 어, 내리는 거야? 어, 내리는 거야? 와, 이거 탈출이다 이제. 쇼생크 탈출이. 와, 위층도 있고 이렇게 아래층도 있고. 다다다다다다. 아. 일로 나오는구나. 나오는 데는 저 들어간 데는 저쪽이고. 아 이제 우리는 송광산에서 탈출해서 우리 숙소인 우리 차로 갑니다. 우리 오늘 호텔 앞이야. 호텔 앞이네. 화장실 호텔 화장실 이용하잖아. 어땠습니까? 아 너무 생각보다 가성비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규모가 아주 환성굴 못지않게 커. 그게 굉장히 압도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 예배당. 그 제일 가운데 큰 예배당. 예배당. 와, 정... 그때 쇼티를 하나 찍었어야 했는데. 근데 와, 그냥 우와. 내가 벨사유 구경 안 갔지만 왠지 그런 데 간 느낌. 난 지하 공연이라고 그러니까 말한 게 한 이유가 있는 게 아주 멋있어. 이게 아래에서 올려다 봤으면 덜 그랬을텐데 위에서 갑자기 어둡다가 좁다가 갑자기 넓은 데가 확 나오니까 그렇지. 진짜 더 긍정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요소로 뭐 음악 예배 음악당처럼 그런 걸 틀어주는 것도 재밌었고 쇼를 좀 보여주는데 지루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음식점 식당 식당이 가성비가 너무 좋아. 고기 대사랑 고기가 7,000원 정도밖에 안 하네. 고기를 이렇게 싸게 먹을 줄 몰랐네. 7,000원이네. 네. 아주 좋았습니다. 어, 광산에 사람들 캐러 간다. 여기 진짜 조그만 광장이네. 야경이 바르샤바보다 더 이뻐. 탄광에서 물건 끌고 나오는 거. 아니 폴란드의 크라코프에서부터 더 시골에 들어온 이 비엘리치카의 한국의 향기가 느껴지는 이 내복 상점 어떻게? 이거 뭐라 그러는데? 근데 진짜 우리나라 내복 같은 옷이 팔아요. 양화점. 양화점?